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린웍스 제품의 60V 프로 무선 예초기 편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60V라는 전압을 가진 무선 예초기의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으셨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이 60V 배터리로 사용하는 이 그린웍스 제품의 잔디깎기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잔디깎기를 준비를 해놓았고요. 지금부터는 잔디깎기 스펙 그리고 직접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 제품의 경우 날의 폭이 21인치, 51cm 정도의 폭을 가진 제품이고요. 중량은 배터리 포함 30kg, 그리고 당연히 브러시스 모터의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잔디 받침통 용량은 60L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였고요. 배터리 하나만 장착하게 될 경우 연속 사용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하게 될 경우 연속 사용시간은 1시간 40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다음 옆에 있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소진되는 오토 스위치 방식이었고요. 대략 5.0 배터리 하나로 180평 정도의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 그린웍스 프로 60V의 무선 예초기로 작업을 했었을 때 한 30분 정도 진짜 열심히 힘들게 작업을 하고 나서 배터리 잔여량을 눌러봤었는데 한 칸도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배터리 기술력이라던가 이 힘을 전달시키는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 정말 잘 만들어내는 기기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제품의 경우 내가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한 10도 정도의 경사까지는 쉽게 앞으로 저절로 가지는 자주식입니다. 자율주행식이고 이미 종원을 가꾸시는 이 잔디깎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괜찮은 제품으로. 지금 배터리 5.0A 원팩 세트로 했을 때 한 70만원 정도 선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5.0 배터리 2팩 세트로 했을 경우 90만원 후반 정도 선에 금액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도 두 개를 꼽는다고 힘이 세지는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 하나가 다 쓰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오토 스위치 방식의 제품이다 보니까 내가 작업해야 될 반경이 정말 넓다면 배터리 두 개를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180평 이내다 그러면 배터리 하나라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성능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는 풀들이 좀 많은 쪽 주변을 직접 한번 작업을 해보면서 얼마만큼 잘 잘리는지 그리고 밀어내는 게 쉬운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었는데요, 전원 버튼과 위쪽에 양쪽 트리거를 동시에 당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 날이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지금 이 드라이브 스피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앞으로 가질 건데 앞으로 가지는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중간 정도로 해서 회색 트리거를 당기면 앞으로 가집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우와. 자, 속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조절해 가면서 맞추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이 안 된 비자주식의 경우 이렇게 제가 밀어야 됩니다, 이 기계 자체를. 근데 이거는 당기면 앞으로 저절로 가주다 보니까 힘이 그만큼 덜 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통 사이즈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60L라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비워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제가 최대 높이 한 8cm 정도의 높이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나온 것들의 높이가 일정하지만 땅바닥과 높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이 절삭하는 절단면을 낮게 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쭉 계속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한 2단 정도로 거의 최대치로 낮춘 거나 다름없고요. 지금은 제가 이 뒤쪽에 풀바지 통으로 모이게끔 해놓았지만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옆쪽으로 이 잘린 풀들이 나오게 해도 된다고 하시면 이 풀바지 통을 빼시고요. 그리고 뒤에를 닫아 놓으시고 측면에 풀바지 배출구를 측면으로 뺄 수 있는 이 커버를 장착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제 잘린 풀들이 옆쪽으로 다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자율 저절로 앞으로 가니까 한 손으로만 잡고 있어도 기계가 앞으로 가집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길 마주하더라도, 와. 지금은 계속 잘랐는 이 나무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통쪽으로 모이는 방식이 아니고 제가 측면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금 찬 잔디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 요렇게 잘라만 놓고 저절로 거름이 되게끔 놔둬도 괜찮다고 하시면 요렇게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잘린 것들도 모아서 따로 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 요건 빼시고 다시 뒤쪽에 이 풀바지 통을 장착하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야, 일단은 정말로 힘이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100kg인데 저를 끌고 가게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이 자율주행하는 속도를 최대한 낮추신 상태에서 일단 한번 작동을 시켜서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 조금 익숙해지니까 저도 속도를 올리는 게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소음이 정말 적었습니다. 꼭 이게 뭔가 작동되는 듯한 마는 듯한 이런 소음이었는데도 작업은 너무나도 잘 되어주었고, 엔진과 비교한다면 한 10분의 1 소음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넓은 공간이라면 괜찮지만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정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엔진 제품을 사용했을 때 옆집의 이 소음 피해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생활, 기농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꼭 이 제품은 자동차처럼 앞쪽에 라이트가 나오게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였습니다. 진짜 오늘도 촬영을 하면서 느꼈지만 매년 이 무선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의 영역이 정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60V라는 높은 전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엔진만큼의 힘을 내주었고, 대신에 소음도 없고 그리고 매연도 없고 여러모로 이 관리하기도 편리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지금 이 제품 자체가 배터리 원팩 세트로 70만원대에 가 있다라는 거는 쉽게 막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께서 이 무선 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린웍스에 60V 프로 제품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정원 공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충전 예초기, 그리고 고지톱, 그리고 트리머, 고지 트리머, 그리고 충전 체인톱, 블로워, 백팩 블로워,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도 많으니까요. 혹시나 또 평소에 좀 괜찮은 자주식, 알아서 앞으로 가주는 자주식 잔디 깎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혹시나 좀 궁금하신 제품이나 한번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제품들을 최대한 자세하고 다양하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정말 정말 덥습니다. 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